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할 게임 바로 보트파이어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일단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원래는 여기밖에 없었는데 여기가 나왔고 두 번째 맵도 나왔고 예 새로운 애가 생겼고 지금 이벤트라서 두 개 한 번에 소환 그래서 세 개 한 번에 세 개 뽑을 수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이게 되게 좋더라고.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기서 주는 것도 되게 많이 상승했어요. 원래 300개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 올라갔어. 이거 반 랭킹. 여기서 반 랭킹 보면은 원래 100 플러스가 한 50개 그 정도밖에 안 돼. 300개 막 올라가고 이로 해가지고 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는 도감작도 다 했고 이제 보자. 탈 것도 다 업그레이드를 했고 일반 요거 마지막까지 하면 14.72M 이 정도 돼가지고 빨리 업그레이드 했고 업그레이드는 한 이 정도 했고 이제 얘는 10 업그레이드 얘는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. 오! 데미지 이렇게 이제 4.98M 그리고 요게 두 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스펙은 30.75M 와우. 그래서 지금 요런 거 많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5성 만드는데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에픽 5성을 찍어가지고 또 다음 거 5성 찍고 그 다음에 요게 다 5성 되면은 얘보다 더 좋으면은 하고 어차피 얘도 하나 남아가지고 하나만 뽑으면 얘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거든요. 한 번에 세 개 뽑으니까 효율이 되게 좋긴 좋아요. 한번 보스 잡아볼까? 야 스펠종이 부스터는 안 썼는데 이거 노가다로만 해가지고 다 됐고 뭐 할 게 있나? 11레 출시 예정이라 돼 있는 저기 있죠. 저기도 있는데 맵 한 개 했는데 요게 가장 좋아요. 요거 한번 잡아볼까? 잠깐만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. 지금 거의 가는 거 포함 이제 오는 거 포함해서 27초 걸렸다고. 이제 나오는 거 포함해서 아 이거 내 생각이 없는데 일단은 오토 하는 방법이 자동 전투 이거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점프 계속 해놓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오토 마우스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 이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쪽 앞에서 대기하면서 뽑기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오토 마우스 돌리면서 하기가 있거든요. 그 자동 돌려놓기 해서 아 그냥 아무튼 이렇게 계속 노가다를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레전드를 뽑아왔지만 이 정도는 안 되는 건 처음이야. 아니 무슨 레전드를 뽑으려고 하는데 모두 다 확정으로 다 뽑았어. 도감작 할 때도 근데 이거는 이런 거 이펙트 보는 맛이 또 있단 말이야. 게임할 때 이런 거 틀어놓고 하면 좀 괜찮지. 가장 하면 좋은 게 부스터 중에서 데미지 부스터 보스 막힐 때 요거 하고 요거 하면 또 데미지 올라가고 요건 그 뭐냐 드래곤 잡을 때 빨리 부서지면은
얘로 빠르게 회복하고 할 수 있고, 요거는 뭐 필요 없고, 요거는 뭐 뽑기 할 때, 그나마 뽑기 할 때 쓰는 거고, 이거 뽑기 할 때, 오토 돌릴 때 이것도 쓰는 거고, 무한 범위. 이거는 별로 필요 없어 보여. 그래서, 부스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, 바로 요거. 데미지, 1순위는 데미지, 2순위 H 부스터, 3번째 행운, 그 다음에 4번째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기준으로는 요거 무한 뭐 알지? 이제 파밍할 때는 초코코인 부스터랑 무한범이고 이제 용이나 그런 거 도전할 때는 요거 이제 펫 뽑을 때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는 가장 쓸모 없는 거. 가입해야지, 가입해야지. 여기에 그나마 돈을 많이 주거든. 지금 매일, 거의 매일, 이거 오토 돌려놓고 있거든요. 이게 상자 부시는 건 꼭 해야 돼. 데미지가 적더라면 그래야 좀 돈이 많이 생겨. 원래 요정도 20억 모을 수 있었던게 어떻게 생겼냐면 오토 돌려서 어느정도 걸린건데 오토 한 10번? 한 10분? 그정도 한거를 지금 요거 한번에 얻을 수 있어.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잠수하는 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. 이렇게 상자 하면서도 잠수 탈 수 있는 거. 그러면은 꿀이긴 한데, 난 모르겠다. 뭐야, 지금 40초밖에 안 지났어?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고 잠수 타고 오다가 또 하는 거지. 야 근데 이거 한번 하면 거의 한 1위? 그 정도 급으로 얻는데 이런 점 아주 좋아. 이 콩 먹을 때 꿀팁은 이쪽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. 왜냐면 여기 바깥에 있으면 슉 이렇게 돌아서 먹어야 된단 말이죠. 근데 여기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편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넣고 450만 이 정도면은 많이 버는 거거든요. 뭐야? 아까 개꿀. 근데 어차피 또 밀려나겠지만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지. 얘 서버에서의 일이 아닌가? 아니면 그 반 랭킹에서 1인지 잘 모르겠어. 아니면 이 서버 1층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다 7, 8, 9, 10 11? 10명 아니면 11명인데 여기는 13명이라 반 랭킹일 수도 있다는 소리고 아 이건 잘 모르겠고 다음에 좀 보고 올까? 보니까 이쪽 주변에 사람 뭐야 이쪽에도 스핑크스 하나 있고 이렇게 없네? 이거 할 수 있네? 도전? 도전? 안 되네. 근데 얘는 1.18 적은데? 되나 이거? 잘 뜨면 될 것 같은데? 뭐야, 맵 나갈 수 있네? 여기로 가면 되지 않나? 출시 예정.
맞죠. 여기 오면은 맵을 뚫을 수가 있어요. 나가는 방법이 있나? 우빙에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, 이게 나 첫 번째 맵에서도 이거 뚫을 없었거든. 그래서 나도 뚫은 경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비비다 보면 이게 되더라고. 이렇게 안 되나? 어, 요게 맵 뚫어서 되네. 아, 이거 못 올라가게 되네. 이거는 이것도 뚫, 안 뚫려 있어. 그러면 안 뚫리는, 어? 어, 저거 뭐냐? 야, 저거 아래 한번 뚫어보자. 나는 주로 맵 뚫는 걸 좋아해서. 저기 보인다. 아까 내려가면서 상자 같은 게 보였거든요. 그거 한번 도전하고 끝내볼게요. 이런 거 한 번에 슉! 이 정도 먹으면 되고. 이쪽 끝에서 비비다가 왔으니까. 실제적으로 가능한 위치인지 한번 봐야겠어. 텔레포트는 안 해도 돼가지고 안 사고 있고. 저거. 저거랑 저거, 저거, 저거. 저거는 뭔가 암시? 저거는 뭔지 모르겠지만, 새로운 업데이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. 오늘 이렇게 풋프레쉬 해봤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, 안녕, 바이바이.